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정아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은사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이 자리가 딱 어울리는 자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리가 딱 내 자리구나. 그걸 그래요. 느낍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마님다운.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거구나라고 잘 알고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 인생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참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오늘 드디어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배다해. 그녀는 2010년 4인조 여성 그룹 바닐라 루시로 데뷔, 그해 남자의 자격 합창단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반한 많은 사람들의 러브콜로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 그 빛나는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바닐라 루시 팀 탈퇴, 소속사와의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의 위로를, 삶의 길에 빛을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긴 공백기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다시 힘을 내 대중 앞에 당당히 선 배다해.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 복음을 전하고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배다혜 씨 나오셨는데 네. 이분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청아한 음색, 거기에다 가창력, 그럼요. 그리고 완벽한 외모. 아우, 그럼요. 워낙 빠질 게 없네. 네. 배다혜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얼마나 멋있었어요, 지금? 일단 너무 가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야. 사실 저는 정말 뵙고 네. 싶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합창하실 때 네. 그 넬라 판타지. 전 지금도. 아직도 그게 빗속에서 예,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천상의 목소리로 한번 그때 그 목소리를 좀 재현해 주시면 어떨까. 신뢰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래. 오늘 뒤에 짧게 조금만. 네. 여소 녀다님에게 소노 샘프레 리베레 Come le nuvole che volano. 야, 아니 와. 이거 누가 천상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사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시청자로 봤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 딱 나타나셨는데 실력이 너무 대단하고, 그렇지. 네,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이래서 되게 정말 핫했거든요. 그때 외모 얘기만 나오면 얼굴 빨개지네 지금. 아유 정말 예쁘세요. 왜요? 아 일단 살을 좀 빼고. 아니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네. 또 다혜 씨가 그 또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한 또 이슈를 불러 일으키셨어요. 아니 그때 출연 당시에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제가 한 5년 만에. 방송을 한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네, 공중파에서. 5년 만에.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가수의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 길이 아니면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뭔가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잘은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뭔가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혜 씨가 이렇게 노래한 영상이 역대 출연자 중에 최고 2위를 기록했대요. 그래요? 난 그건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다시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으면. 아니 그때 무슨 노래 하셨어요? 아 그때 오페라 유령. 아네. 저 때문은 아니고요. 네. 아유, 그래도 김현우 선배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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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이런 분들 뵈면 좀 궁금해요. 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 할 때부터 노래를 잘하셨을까? 그렇지. 이렇게 응애응애응애 이렇게. 천상의 목소리로 응애를 하셨을 것 같고.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나요? 응애를 음정으로 한 것 같고요. 기억이 없는 거지 본인은. 아니,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부터 네. 음정을 내기는 시작을 했대요. 노래를 엄마가 시키면 곧잘 따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동료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1등을 어떻게 하게 되는 바람에 그때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 그런 추억이. 그렇죠. 역시 타고나는 거네요. 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좀 노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건가요? 그렇게 상을 타고 나서 한 2년 뒤부터 엄마가 성악을 레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 가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됐죠. 연세대 성악과를 또 단번에 붙으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재수도 아니고. 그죠. 실력이 없으면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네. 이렇게 클래식을 그러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하셨단 말이에요. 네. 대학교 때까지. 어떻게 하다 그러면 가요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을까. 클래식을 궁금하시면. 네. 아니, 저는 사실. 음악이 좋았지만 클래식이 좋았던 건 아니고 사실 클래식은 부모님 때문에 등살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좋긴 했지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요를 듣고 그러니까 저의 정서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쉽게 허락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뭐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 요때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게 됐죠. 근데 방향을 틀게 될 때는 누군가의 또 계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 데뷔를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남들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기획사에 계속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 가수가 되려고 연습생으로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의 기질로는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연습생 생활을 하려면 정말 나를 정말 다 버리고 낮추는 마음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노래를 다 배웠는데 왜 연습생을 다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교만이 너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벤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행사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색소폰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다니는 거예요. 있죠, 팀들이. 근데 이제 보컬이 아파서 빠지게 됐다고 이제 친한 선배 오빠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3차까지 오디션을 봤어요. 그 이벤트 회사에서도 너무 희한한 게 무슨 오디션 3차까지 그냥 행사팀인데 근데 정말 순간순간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까지 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어디 어디 다니니까 어떤 곳을 그러면. 또 많이 가셨을지 웬만한 그냥 음식 축제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제철 축제 그 하고 제일 이제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곳은 이제 재래시장에 이렇게 간이 무대를 두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장을 보러 오죠. 그래서 장을 보시다가 이게 시끄러우면 잠깐 한번 보시고 그냥 이 정도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공연을 즐겨주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연습생 시절이 있다면 저에게는 재래 시절 재래 시장 시절 아니 거기서 본 것 같아 장보시다가 아니 근데 그런 재래 시장에서 클래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이니까 어떤 노래들을 주로 하셨는지 성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 뭐 트로트도 하고 네. 배다희 씨가 트로트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어울려. 그러니까 넬라 판타지스다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른다. 배다희 씨가 부르는 트로트 네, 어떤 걸까?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짧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잘 안 어떨까? 되면 편집할게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 했던 트로트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급하게 막 무대를 섰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가끔 편곡을 해서 트로트를 또 즐겨 부르고 그럼 그거를 예,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서 너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이야. 아니. 아, 요 꺾기가 아니, 되는구나. 이 콧소리도 조금씩 나시면서 어울리시네요, 트로트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보시면서, 저 친구 노래 잘하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넬라 판타지아 보다도 이게 나. 와, 정말 모든 음악을 이렇게 그래. 다 잘 소화해내시는 게 야.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다혜 씨의 인생이 28살 때부터 가수가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직까지는 행사장을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내가 원래 원했던 꿈과는 조금 그렇죠. 다르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중들에게 배다혜라는 가수로 네. 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된 겁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재래시장 팀이 이렇게 자꾸 남의 곡을 할 바에는 우리가 우리 곡을 만들어서 하자. 왜냐면 네.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한 작곡가 분한테 이제 곡을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씩 커지더니 한 10곡 정도 모아지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앨범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 2010년에 데뷔를 하게 된 팀이 바닐라 루시라는 팀이 바닐라 루시 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바닐라 루시라는 팀이 네. 또 정식 데뷔 후에 그러면 가수 활동을 쭉 해오셨던 거예요? 사실 데뷔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연습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앨범 내고 방송 나가면 이제 시작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방송 한번 하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네, 참 연결되기도 쉽지 네. 않고 이슈가 되기는 더더욱 쉽지 않고 근데 또 감사하게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금방 나가게 돼서 그 당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우리 다혜 씨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뭐 그냥 세상 말로 인기를 그 당시에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얼마나 본인이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느끼셨어요? 그때가 제가 가수로 데뷔한 지 두 달 됐을 때였어요. 그랬군요. 네. 네, 데뷔한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같이 특송을 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두 달 만에 그런 어떤 뭔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네네.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지나 보니까 그때 좀 즐길 거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는 아직 보여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해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네, 그렇죠. 다혜 씨만 이제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뭐 좋기도 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팀 간에는 또 미안함도 있고 그 안에 좀 아픔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누구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서는 배다혜라는 그런 컨텐츠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닐라 루시를 함께 가자고 하니 색깔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제 멤버들이 많이 힘들어했었고 결국엔 중간에 일본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바닐라 루시 활동을 일본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회사 측에서는
배다이는 일본에 지금 갈 수 없다. 한국에서 할 일들이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어허. 그래서 이미 제가 알았을 때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왜냐면 멤버들은 또 일본을 너무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원 보컬을 뽑아서 일본으로 가는 게 네. 결정이 난 상태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잃었었죠 중간에 서로. 근데 저는 또 제가 탈퇴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아가서 그걸 고스란히 제가 혼자 다 업고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네, 제일 그래도 뭔가 핫했던 네. 그런 주목받았던 시기에 그렇죠. 네, 갑자기 팀을 탈퇴했다고 하니까 이제 배신을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래서 조금 회사랑도 문제가 점차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이제 방송을 안 했죠. 못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네.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팀 간에 조금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네. 다혜 씨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는 네. 그렇죠. 그 남자의 자기 합창단을 통해서 다혜 씨가 대중들에게도 어필이 되면서 활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혜 씨의 모습을 볼 수가 맞아요.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거든요. 노래를 듣고 싶고 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혜 씨를 만날 수 없었을까?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였고 그리고 저도 미숙하고 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 연결이 계속 안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우왕좌왕했고 그럼 회사와의 그런 갈등 뭐 문제가 좀 있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방송 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영세한 그런 회사가 어떤 거를 아무리 콘텐츠가 뭐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끌어가는 힘이 있진 않아요. 네.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되고 네, 연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모두가 다 미숙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저런 방송 쪽에서도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회사도 지쳤던 것 같고 저는 계속 하고 싶고 네. 이끌어가고 싶은 열정은 있었는데 아무런 상황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그냥 너는 너의 갈 길을 갔으면 좋겠고 본인들도 이제 엔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네. 그러면 회사하고 이렇게 네. 분쟁이 법적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네,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길게는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네.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스타로 딱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그렇게 어렵게 올라온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또 다른 제2의 암흑기 같은 네. 시간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순간에 끝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근데 금방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서 뭔가 상황과 시기적으로 모든 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5년 동안 너무 본인은 힘들고 지쳤을 텐데. 네. 지나고 보니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죠. 하나님을 부인도 해보고 네. 너무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일을 막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아니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고 이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도 떠났다가 근데 나중에는 다시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또 세상적인 어떤 위치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네. 자꾸 대안책을 제가 하나님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수가 아니면 그럼 찬양 사역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다 막으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다시 또 외면했다가 부인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걸 막으셨다고요?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았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빛날 때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원하시죠. 거지 네. 다른 대안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에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네. 그만큼 힘들었죠. 네. 뭘 하려고 막 하시긴 하셨어요. 그 전에요? 네. 엄청 노력했죠. 회사도 막 알아보고 재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계속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은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따로라고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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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우연히 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저는 당연히 저를 사용하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제가 밥 먹는 네, 일처럼 네, 당연했던 네, 일인데 네, 네,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를 사용하실 건가요? 여쭤봤더니 사용받기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서원 기도도 하고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자아를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항상 요만큼은 제가 도망갈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차마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돈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네가 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잠시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쉬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까지 모두 다 네가 놓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아사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저한테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을 그때 또 들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계속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야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다 놓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해서 정말 어렵게 결정했죠. 네, 다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제가 길바닥에 나앉게 돼도 노래할 수 없이 내가 소리를 잃어도 두 다리를 잃어도 시력을 잃어도 제가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주변에서 다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너무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속에서의 평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래도 개인적인 노력은 했죠.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혼자서 돈 안 드리는 운동도 하고 네. 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잡고 있고 연습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네. 안 쓰더라도 그래도 주신 재능이니까 그렇죠. 혼자서 찬양도 하고 근데 어떤 계획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복면가왕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네.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즈음에 이제 우리 다혜 씨가 CCM 찬양을 다시 앨범을 내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저는 CCM 앨범을 너무 내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나 원래 크리스찬이야. 어. 나 4대째 크리스찬이고 모태신앙이야. 나 너네보다 훨씬 깊어. 그리고 나는 그냥 세상 쪽에서 가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다 내려놓고 아, 너무 찬양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저랑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같이 해왔던 피아니스트 동생이 있어요. 네. 그 동생도 되게 이제 고난의 시기였는데 둘이서 같이 그냥 어떻게 뚝딱 앨범을 내게 해주, 그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찬양 사역을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찬양 사역이라는 것도 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실 또 일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하는 걸 경험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받고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지만 정말 옆에서 보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서는 저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답답하다가 저 둘째, 막내. 아, 막내가 얼마나 그 귀여운 막내, 그 이쁜 막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옆에서 참 많이 힘들기도 하셨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저는 이제 엄마가 저희 신앙의 멘토시고 가장 하나님과의 일을 엄마랑 제일 많이 나누고, 사실 엄마 때문에 이만큼 기도로 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신앙적인 거 절대 저한테 포기를 안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확 꼬집어서라도 데리고 나가고, 아,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어렸을 때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아, 이게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를 살게 해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기도해 주셨고, 당연히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실, 그게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먼저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정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참 좋은 그 목회자이기도 하고. 우리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가 영적으로 멘토가 되시고, 또 엄마가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로 지켜주셨어요. 그 엄마가 다혜 씨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요? 모르셨죠? 아, 말도 안 돼. 찍어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여기 엄마로부터 온 편지 한번 보세요. 다혜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오지 않았니? 그런 너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너의 길을 그리고 너의 색깔을 찾은 것 같아 기쁘구나. 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잃지 않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돕는 대표자를 꼭 만나길 아이고. 아, 깜짝 놀랐죠? 아,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니, 엄마를 자주 봐요? 아, 자주 봬요. 자주 봬요. 저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여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엄마가 되게 미인이신데요?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마지막에 돕는 배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나이가 좀 계속 들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안쓰러우신가 봐요. 그죠? 혼자 있으니까. 그 어떤 엄마예요, 다시한테 정말 그런 친구 같고.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드라이브를 해주셨거든요. 아침에. 근데 가면서 이제 어머니께 새벽에 큐티했던 내용을 가면서
언니랑 저랑 다 자고 있는데 차에서 그런데도 계속 큐티 얘기해주시고 계속 나누려고 하시고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처음에는 너무 싫어서 막 귀도 막아보고 아 시끄러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사춘기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정말 힘든 순간에는 엄마 손을 줍고 항상 기도를 갔던 거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교회 또 엄마의 이런 편지를 받으셨는데 네. 이 오늘 새롭게 해서를 통해서 그동안 엄마에게 못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들, 사랑 고백들 이런 것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해주세요. 제가 좀 아빠 닮아서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더 엄마가 지금 이제 저희랑 따로 있으면서 많이 외롭기도 할 거고 그렇죠. 또 우리랑 더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더 많이 받아주지 못해서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이랑 있을 때 자꾸 전화로 짜증내서 미안해 엄마 자꾸 창피하다고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엄마 기도해 주시는 만큼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네 저희 이 생이 다 할 때까지 엄마 딸 관계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저희 하나님 안에서 네 저희 모두 저희 돕는 배필감도 잘 나타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 저도 네, 더 예쁜 하느님의 딸 그리고 엄마의 딸 되도록 할게요. 그래요. 아까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왔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나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때때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고백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가 찬양의 본질, 음악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노래는 옛날에 부른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노래가 갖는 의미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혜 씨가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또 은혜스럽고 다혜 씨가 부르는 찬양이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간 뭐 다 빼고 네. 다혜 씨에게 찬양 한 곡을 좀 청해 듣고 네. 싶은데 네. 네. 어떤 찬양 오늘 좀 나누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주님과 다시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을 때 가사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음악하는 친구랑 처음 앨범을 내게 된 게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었는데 이 찬양을 처음 제가 CCM 앨범을 제가 처음 이제 스스로 내게 된 거예요. 항상 네. 뭐 어느 앨범에 그쵸. 잠깐 참여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냥 어디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걸 네.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라고 느꼈거든요. 네. 힘들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근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항상 제 옆에 있어주시는 저의 아빠. 아빠, 네. 아버지. 네.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자꾸 말썽을 피워가시고. 근데 네. 그런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좀 개구장이 같은 딸을 네. 또 하나님이 입고하시죠. 그럼 그 찬양곡. 네, 한 곡. 네, 짧게. 앞에만 네. 그럼 1절만. 네. 네.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아픔이 보이기는. 하나요 나의 기도가 들리나요
자기의 고백이라서 네. 그런지 뭐 어떤 그 전달이 되는 게 충분히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와닿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정말 목소리도 정말 네. 좋으시니까 네. 정말 네. 편안해지면서 네. 뭔가 은혜와 네. 감동이 잘하려고 하지 않는 네. 노래인데 잘 들리는 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찬양도 들려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시고 더 이렇게 열정이 가득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앞으로의 또 활동이 궁금해져요. 계획과 네,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제가 오랜 기도 끝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했는데 금방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다시 회사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했으니까 감당하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제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굉장히 저를 지금 시험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너가 그렇게 담대하게 처음으로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라고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그런 강인한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만나게 될 반려자 네. 중요하죠.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서 세게 했대. 아 정말요? 저는 그쪽에서 세게 안 하나 봐요. 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쪽에서.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제 몫인가 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정말 네.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만남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게 어떤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 말고 제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한테도 아주 늦둥이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속상하면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아빠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자기의 속상함도 이야기해주고 또 아주 신나는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아빠예요. 그런데 다혜 씨가 그동안 나 이렇게 힘들었고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 뭐 이런 아주 소소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아빠에게 맞아요. 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맞아요. 나는 방송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다혜 씨의 고백을 오늘 들어주셨겠구나.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공감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혜 씨를 응원하고 저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인기를 모두 잃고 두려움과 걱정 또 근심 속에서 살았던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또 평강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사람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자기처럼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게 되죠.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경험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서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그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